친구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아, 오늘도 크리스가 바다로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 웨이더 이걸 입고 왔는데요. 말조개와 그 구이덕을 한번 다시 캐보려고 제가 오늘은 또 새로운 장소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그만 밴드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음악하는 밴드가 아니라 네이버 그 밴드 그 모임이죠. 밴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원분들이 한 100명 정도가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회원분 한 명 중에서 새로운 장소에 가시면은 구이덕과 말조개가 아주 많다라는 그런 제보를 해주셔서 오늘 크리스와 밴드 그 회원 몇 분들과 함께 오늘 말조개와 구이덕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와 경치가 정말 예술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저쪽에서 지금 저희 회원분들이 지금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쪽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모래가 아주 소프트한 게 여긴 뭐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한번 구이덕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참, 그리고 오늘은 저의 든든한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이덕 팔 때 너무 이 사치를 힘들게 해서 제가 남자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 첫 번째 남자 손 들어. 오늘 구이덕 잘 잡을 수 있겠어요? 응. 네. 말조개 구이덕 삽질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알았죠? 잘 잡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리는. 두 번째 남자. 너도 할 수 있겠어요, 삽질? 아유, 삽이 널 드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늘 서준이도 구이덕이랑 말조개 많이 잡아. 네. 네, 오늘 그래서 든든한 저의 조력자 두 명과 함께 오늘 구이덕 그리고 말조개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조개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오늘 주력된 타겟은 말조개고요. 가능한 한 깊이가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오늘 구이덕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중에 또 이 구이덕 전문가분이 계셔갖고 오늘 특별한 툴을 갖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벌써 회원님들이 캐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래서 지금 몇 마리 캐셨어요? 지금 저희는 두 마리만 더 하면 리미시고 언니네는 지금까지 세 마리 더 했으니까 7마리. 많이 캐셨네요, 뭐 벌써. 여러분, 그러면 저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조력자들이 저 뒤에 있어 갖고 제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바닷가 근처 쪽을 한번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동그란 큰 구멍은 홀스클램일 것 같습니다. 홀스클램이고 구이덕을 일단 현재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홀스클램을 주로 잡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홀스클램 위주로 한번 찾아보고요. 요거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네. 긴가?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항아리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구이덕을 양식할 때 쓰는 이런 뭐 구이덕의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구이덕을 많이 이렇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구이덕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구이덕 그 작은 새끼를 요 통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땅에다가 심어요. 심으면은 얘가 이제 플라스틱 같이 그래 비닐 같이 보이지만 얘가 이제 나중에 분해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면서 구이덕이 이제 그 밑을 빠져나가서 이제 땅속에서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바닷가에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아, 일단 요게 지금 있는 걸 봐서는 여기에 구이덕이 확실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구이덕이 됐든 말조개가 됐든 오늘 한번 캐보도록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거 항아리. 뭐 요거 한번 잘 찾아서 보시면은 아, 이 근처에 예전에 구이덕을 심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요거가 지금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얘 뭔지 한번 파보도록 할까요? 오,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물을 확 뿜었죠? 요거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조개 하나 찾았습니다. 말조개. 여러분, 말조개 하나 더 찾았습니다. 말조개 하나 더 찾았어요. 이게 빈 건가? 아니, 빈 거네? 아니, 너도 빈 거였네. 아니, 다 빈 껍데기였어, 씨. 이런. 와, 우리 아들 벌써 잡았어? 네! 우와, 대단한데? 아니, 같이 캐야 돼. 혼자 못 캐겠다. 아, 너무 깊이. 그냥 흙이 너무 소프트하니까. 그냥 무너져. 진짜 움직인다. 어, 살았다. 더 조심해. 물라. 엄마 얘도 돼? 그대로 하고 있어. 잡았다, 거기. 잡았다. 다 깨졌네. 하나 깨졌어. 이건 놔줘야 돼. 예, 깨져서. 예! 있어 뭐야? 예! 크다! 이야, 민지야! 우리가 잡았던 거보다 제일 좀 작아. 어? 우리가 잡았던 거보다 좀 작지? 아,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헬기가 지나가. 제가 지금 두 개 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삽질을 해 가면서 팠어요. 지금 이쪽에서도 지금 한창 작업 중입니다. 아. 있어요? 오 마이 갓. 왜? 오 마이 갓. 왜? 아, 힘들어. 아, 뭐야? 힘들지. 깨트리느라. 찾았습니다. 아, 여러분, 팀워크로 하니까 뭐 한 10분 만에 순식간에 7개를 캐버렸습니다. 와, 이거 한 사람 리밋 벗어 다 채웠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 구멍을 이렇게 파잖아요. 판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흙을 다시 덮어주셔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잡은 홀스클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구이덕은 잡질 못했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애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구이덕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잡지 못했고, 홀스클램 같은 경우는 1인당 리밋이 7개입니다. 7개라 저랑 저희 와이프랑 해갖고 총 14개를 잡았어요. 요거 하나는 파다가 저희 아들이 잡아서 요거 하나까지 해갖고 총 15개 채취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여기 뭐 물이 많이 안 빠지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크리스 가족 오늘 삽질 엄청나게 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저희 밴드 회원분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간만에 이렇게 좀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서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에어컨 바람만 쐬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 필요합니다. 삽질 운동. 다리 근육도 좋아지고 허리 근육도 좋아져요, 여러분. 가족분들과 이렇게 바닷가 모래사장에 나오셔서 조개도 캐시고 삽질 운동도 하시고 일석이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이덕 마스터를 찾았습니다. 오늘 뭐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은 아닌데 같이 오신 분들의 일행인데, 자 여러분 이거 보시죠. 와, 이거 스테인리스로 녹도 안 쓰고 만드신 거예요 이거. 와, 이것도 Yeah. What are those? It's for the guiduck digging. Oh, okay. Yeah. Oh, interesting. Thank you. 야,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모델값 주세요. 아, 이거 정말 잘 만드셨는데 이거. 그리고 저희 밴드에 계시는 분이 이거는 직접 만드셨다는데, 이거는 보니까 지금 푸드 덕트 그 빼는 그 통 같아요. 근데 예, 요거 이렇게 뭐 그렇게 만드셨네요. 아, 손재주가 역시 나인의 파이프를 사서 나인의 파이프를 자르서 자르셨고 대박인 게 삽도 원래 삽이 이 모양이 아닌데 삽도 자르셨대요 이렇게 이 길게. 왜냐면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흙을 파내야 되니까.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하는 건 뭐 바가지로. 바가지. 요걸. 요걸. 아, 국자. 야,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이게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게 이제 딱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쿡쿡쿡 이렇게 찍어가지고 물렁하게 해가지고 그치. 이렇게 퍼내는 거지. 역시 여러분 여기 이분들이 잡으신 구이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월척. 구이덕은 또 엄청 크더라고 이거. 와. 내가 여지껏 본 것 중에 제일 커. 그래요? 여기 문은 우리 것보다 더 크니까 더 클 거야 아마. 그래요? 아니 저기도 한번 구경 가봐야겠습니다. 젊으신 분은? 응. 저기 유튜브. 저 한번 구경할게요. 잡으신 거? 아까 왜 그 큰 거 잡아뜨리는 거? 예. 보겠다. 보여줄게?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엄청 크다, 지금. 와, 이건 뭐, 애기 허벅지보다도 더 굵은데요? 와, 장난 아니야. 와, 이거 웬만한 사람 팔 두께 허벅지만 해, 이거. 이거는 저기, 6파운드는 나올 것 같죠? 이거 제 팔뚝 두 배, 세 배는 되겠어요. 지금까지 많이 잡으러 오셨는데 오늘의 최고래. 와, 진짜 크다, 이거. 당신이 6파운드는 안 와봐. 6파운드는 될 것 같아, 6파운드는. 6파운드요? 예. 제가 감히 5파운드짜리 잡아봤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분 타이어 길이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길이가 타이어 길이. 와 축하드려요. 와 진짜 장난이다. 그럼 몇 마리 잡으셨어요? 4마리요? 와 이 곳곳에 이 구이덕 마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와, 이 통 진짜 와 대박입니다 이거. 저도 조만간에 이 통 제작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되겠네. 저희는 그냥 삽으로 팠거든요. 삽으로 파서 그냥 홀스크랩만 잡았어요. 와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저도 조만간 요런 통 하나 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엄마 저기 구이덕 잡은 게 사람 허벅지만 해. 그래? 빨리 만들어. 그거 만들어야겠네 빨리. 결제를 받아야죠 만들라는. 뭐야 그래서 카메라 들고 온 거야? 결제를 받아야죠. 가시게요.